되네요. 근데 전내희 선수 나중에 등 근육 한번 보십시오. 거의 등에 도깨비가 새겨져 있어요. 와, 좀 근력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존내 선수가 팔목을 부상을 다 했다 들었는데 네. 괜찮아졌겠죠? 네, 괜찮아졌으니까 올라. 네. 아, 이 돈 주고 봐야 되는 네. 시합인데. 챔피언들 간의 네. 대결. 네. 네, 기대됩니다. 둘 다 몸이 엄청납니다. 네. 네. 아, 이제 시작합니다. 네. 둘이 또 스파링을 많이 해봤어요. 네. 서로 잘 알기 때문에. 하지만 네. 이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네. 아마 네. 처음이겠죠. 네. 슬슬 거리만 재면서 0점 조정 들어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0점 조정만 들어가면 이제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가볍게. 네. 거리를 재면서 존내희 선수가 저렇게 툭툭툭툭 던지는 펀치가 좋더라고요. 와, 이번에 바디 하나가 들어갔죠. 어우, 상훈 선수 바로 돌려줍니다. 어, 네. 허리 무빙이 좋아요. 네. 하, 이런 경기를 돈을 주고 안 보고 직접 직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와,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어, 여기가 좋네요. 네. 아직까지는 두 선수가 아직 큰 거를 치지 않네요. 네. 조심스럽네요. 네. 스파링이니까 네. 네. 기량 싸움만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두 선수 다 중량급 선수들하고 스파링을 많이 해서 파워 있는 주먹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뭐 저 정도 주먹은 그렇게 개의치 않고 이제 조금씩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예, 스피드가 빨라지기 네. 시작합니다. 아, 움직임 보십시오. 아, 저런 동체 시력을 가진 움직임이 오상환 선수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번에 10월 14일 날 시합을 하죠? 네, 예, 중국 선수. 네, 기대됩니다. 예, 꼭 이번에는 복수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지난번에 초반 라운드에 다운을 뺏었다가 와, 후반 라운드에 다운을 당했는데 와, 리벤지 매치를 신청한 오상환 선수도 대단하고 받아준 그 중국 선수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두 선수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존내희 선수는 지금 한국 챔프들 가된 선수들하고 경기를 많이 했는데 유효타는 다 존내희 선수가 더 많이 집어넣었다는 말들이 많았어요. 아. 경기는 다 졌지만 강종선 선수, 김태선 선수, 우르마트 선수였나? 예, 세 명 다 했는데 양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세 선수들이 존내희의 그 가드를 뚫지는 못했어요. 공격성은 더 좋았는데. 그런데 네. 존내희 선수는 네. 후반에 네. 손이 좀 많이 안 나오는 게 그렇죠. 약간 네. 좀 단점이 있어요. 예. 손만 많이 나온다면은 아마 승리하지 않았을까. 네. 네. 자, 2라운드 기대됩니다. 네. 좀 이제 불꽃을 태우겠죠? 네, 0점 조정은 1라운드에서 네. 끝났고 이제 몸이 네. 풀려가면서 핸드 이제 스피드가 빨라질 거라고 네. 봅니다. 네. 가볍게 와, 다시 가볍게 네. 오, 바디에 이은 어퍼에 아, 이 존내도 받아주네요. 오, 오 멋진 다섯 개가 나갔습니다. 네. 순식간 오상훈 선수 뭘 보여줘야 됩니다. 네. 오상훈 선수 살짝 웃으면서 뭐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다 네. 이런 제스처를 취하네요. 와. 아, 후계 이음 바디. 서로 빈틈을 찾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둘 다 빈틈이 없다 보니까. 네. 두 선수 다 수비가 너무 좋아요. 네.
오늘 관중석에서 감탄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아, 여유 있는 모습. 아, 어, 바디. 존 네이 선수가 공격을 받아준 뒤에 돌려주는 약간 이런 스타일인 것 같고 네. 조상은 선수는 가볍게 툭툭 치면서 빈틈만 보이면 찔러넣는 스타일.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두 분 다 가드도 좋고 상체 움직임도 좋고 원투가 아, 이번에 강하게 한번 쳤었는데 살짝 빗나갔습니다. 네. 존네이 선수는 오늘 가볍게 이렇게 짧은 연타를 많이 치는 걸 공격을 시작을 많이 하네요. 네. 근데 아직까지 어, 큰 정타는 없었어요. 네. 네. 어, 방금 뒤로 정타 들어갔어요. 네. 어, 오늘 존네이 선수가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시범 경기 한다고 어디서 산삼을 협찬을 받았나. 오늘 몸이 좋네요. 몸이 가볍습니다. 어. 선수가 가볍게 하는데 긴장감이 와 팽팽하게 넘칩니다 지금. 네. 언제 뭐가 하나 터질지 모르는 와, 태풍전의 고요함이라고 해야 될까. 와. 아, 구두 조심해야죠. 아, 근데 고의성은 없었어요. 네, 고의성. 존네이 선수가 또 너무 숙였던 것도. 네, 너무 좋습니다. 아, 멋진 경기. 네. 아, 아, 멋진 경기였습니다. 이제 2라운드 끝나고 이제 3라운드 이제 들어갑니다. 네, 네. 오늘 존 네이 선수도 이번 경기 끝나면 같이 입수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혹시 오상훈 선수는? 오상훈 선수는 안 물어봤습니다. 안 물어봤습니까? 아, 제가 한번 같이 입수하자고 꼬셔보겠습니다. 네. 옆에 김대현 선수도 오늘 같이 입수하기로 했습니다. 아, 네. 입수하기로. 장연호 선수도 뭐 당연히 같이 입수할 겁니다. 아마. 네. 네. 어, 이제 시작했습니다. 우와, 이제. 어, 이제 강한 펀치. 네. 어, 이제 강하게 때리네요. 파워 펀치가 나오기 네. 시작하네요. 네. 4라운드 밖에 없으니까 좀 힘 네. 쏟아내야 되죠. 네. 근데 아직 카드를 뚫지는 못했어요. 네. 와, 왼손 오기. 존 네이 선수의 전매 특허지 않습니까? 네. 카드를 단단하게 했다가 빈틈만 보이면 찔러 넣는 거. 하듯이 잽을 톡톡톡 거드려요. 하나 하나 내라. 카운트 찍어줄게. 약간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와, 가벼운 움직임 속에서 긴장감이 지금 넘칩니다. 언제 뭐가 하나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주머니 바꿔 냈습니다. 후 우주고 받았습니다. 지금 파워는 오상환 선수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빈틈을 노리는 타이밍은 좀 존 네이 선수가 조금 구수하게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움직임 보십시오. 네. 숙였다가 뒤로 빼는 게 어, 오상환 선수 믿고 있습니다. 스피드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 네. 아, 라이트 훅, 꽈채 훅이 지금 방금 교차가 됐습니다. 아, 방금 오상훈 선수 어퍼가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예. 아,
잽으로 돌려주네요. 네. 아, 바디 온 훅 더블. 네. 오, 난타전인가요? 어, 난. 어, 존네이 선수가. 어, 존네이 선수가 좀. 오상훈 선수 돌려줘야 될 텐데. 돌려줘. 네. 마지막 경기를 앞둔 선수들에게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멋있습니다. 예. 아마 오늘 출전한 생활체육 선수들도 이 경기 보고 감동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감동입니다. 네. 아마 4라운드에는 오상훈 선수가 돌려주기 위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죠. 3라운드에서 정타를 좀 맞았거든요. 근데 오상훈 선수 뭐 전혀 데미지를 받은 얼굴은 아니에요. 네, 맞으면서 시키고. 고수들일수록 맞으면서 다 흘려버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파이널 라운드. 고개를 돌리면서 흘려버리고. 아, 예. 아, 가드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존네이 선수한테 가드하는 법을 좀 배우러 가봐야 될까요? 네, 한번 가보십시오. 오상훈 선수한테는 흘리는 방법을 좀 배우러 가보고. 네. 많이 배우러 가서 체육관에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원투. 어우. 와, 정강석화 같은 거. 네, 것도. 가드 위로 네. 맞아도 충격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워낙 파워가 좋은 선수니까. 와, 확실히 챔프들의 경기라서 그런지 주먹에 사전 동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 방 사이드 스텝에 이런 훅. 맞더라도 전혀 당황하는 게 없어요. 저는 라이트 정확히 꽂았는데요. 마지막 라운드 존네이 선수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네요. 아우, 바디. 오상훈 선수는 오늘 그냥 가볍게 몸만 풀겠다 이런 마음으로 온 것 같은데. 예. 어차피 뭐 스파링이니까. 그렇죠. 예. 스파링의 또 시합은 또 틀리죠. 네, 실제 시합하고는 네. 또 틀리니까. 그냥 내가 연습한 거 이 정도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온 것 같은데. 아, 원투가 들어간대요. 오, 존네이 선수. 같이 서로 난타전을 한대요, 이제. 네. 존네이 선수 어제 분명히 산삼을 협찬받은 게 맞습니다. 날라다니네요. 네. 오늘 삼삼 먹고 온 사람들이 많네요. 네. 부산에 부자들이 많아요. 네. 가드를 긁어내리고 칠 것인가? 아, 그냥 치네요. 아, 짧은 게. 잘 짧게 잘 치시네요. 네. 아. 마지막 경기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 주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입사를 갑시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